일본에 주둔을 하는 미 육군이 비전투원 소개 작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 육군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공개된 내용의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 핵심 내용은 미 육군이 긴급 사태를 대비하여 군인과 군무원 과정 및 미국 시민권자를 미 본토로 이송을 하는 긴급 후송 프로그램을 점검을 하고 향후 실제로 이동을 하는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캠프 자마에 주둔을 하고 있는 주일 미 육군 사령부는 2022년 5월 9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비상대피 본국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육군은 일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가 기지와 시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일본에서 발생한 긴급 사태의 사례를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 사고를 들며 핵재앙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 가족과 군무원과 그 가족들,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주일미 육군 사령부는 2단계로 구성이 된 비상대피 본국 후송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캠프 자마에 미 육군 시설 관리 사령부의 계획, 훈련, 동원 보안국은 신속한 후송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 인적 사항과 신원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일본 내에 있는 12개의 관련 기관과 검토를 종료했다고 EEP 매니저인 미카엘 메릭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일본에 80년 가까이 주둔을 하고 있는 미 육군이 핵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갑자기 지진과 화산 폭발을 대비하여 비전투원을 소개하는 작전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주일 미 육군 사령부는 지난 2022년 5월 초에 제1단계로 비전투원 소개 대상자의 선별을 위한 서류 확인 작업을 진행을 했으며 비전투원 후송 작전 대상자를 추적을 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에 입력을 했고 대상자에 대한 후송 작전 절차 설명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단계로 대상자 중 희망자를 추려서 실제로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수송기를 이용하여 미 본토까지 이동을 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제2단계 훈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년 9월경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추려지는 몇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투원 소개 작전의 위치 추적 시스템 NCETS입니다. 주일 미 육군은 게시물에서 후송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비전투원 후송 작전 위치 추적 시스템에 입력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비전투원 소개 통제 센터를 통해서 개발을 한 이 시스템은 과거에는 후송 대상자가 설정된 집결지까지 스스로 찾아와야 하는 것과 달리 예정된 시간까지 대상자가 집결지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에 미군이 직접 찾아내어 그 소개를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후송 대상자가 움직일 수 없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군사경찰 전술 차량인 험비에 GPS 위치 추적기를 장착하여 미군이 직접 후송 대상자를 찾아내어 공항까지 이송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8월 주일 미 해병대 가족에게 처음으로 지급되고 실제 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 육군 시설 관리 사령부 예하에 있는 계획 훈련 동원 보안국 DPTMS입니다. 이 조직은 미 육군의 기지와 시설을 관리를 하는 육군 시설 관리 사령부가 각 기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조직입니다.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하여 미 육군 전투원과 가족 및 군무원의 생명을 구하고 보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군사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조직에 부여된 임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항시 임무로
시설의 대테러 경비 보안 임무를 수행을 하고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인원을 훈련시키고 관련된 인적 정보를 관리하며 사용 가능한 공항을 확보하여 비상작전 계획을 실행할 경우 관련 전력을 동원하는 임무를 담당을 합니다. DPTMS의 비상사태 계획을 Emergency Evacuation Program이라고 부르고 이 계획의 책임자를 Emergency Manager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DPTMS의 모든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나 인도주의적 활동이나 통상적이라고 하거나 민간인 보호라고 하는 등등의 단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떠한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미 육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입니다. 주일미군 육군사령부가 발표한 이 게시물에는 몇 가지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후송 대상자를 교육 훈련했다고 하는 긴급 후송 프로그램 EEP에 이것이 정말로 일본에서 발생을 한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대비한 것이라면 비전투원뿐만이 아니라 전투원도 함께 소개를 해야 합니다. 지진과 화산이 군인이라고 피해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미 육군은 자연재해 사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고를 핵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 육군 시설사령부의 DPTMS가 주관하는 것은 비전투원 소개작전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자연재해를 대비한 후송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군사작전에서 전투원이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선행작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비전투원 후송작전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표현을 한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에서는 매일 3에서 6회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캠프자마 인근에는 두 개의 활 화산이 있다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2단계 훈련은 2022년 9월경에 실시한다라는 시간적인 비논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이 비전투원 소개 훈련을 실시를 한 것은 공개된 내용으로만 지난 2011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13년, 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6년 동안 거의 매년 실시가 되었었는데 특히 2017년도에는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절차 훈련만을 하다가 실제로 미 본토까지 이 가족이 수송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실기동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안의 시사점은 첫 번째,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에서 이 비전투원 소개 훈련은 작전사령부, 그러니까 주한미군사령부나 주일미군사령부가 이제 실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용은 주일미육군사령부가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코타나 미사와에 있는 미공군이나 요코스카나 사세보에 있는 미 해군,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에서는 별다른 조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이후 한국이나 일본에서 비전투원 소개 훈련이 진행된 것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2020년 초부터 그 비전투원 소개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공개되기는 되고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훈련에 관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육군의 총 병력은 약 48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에 주둔하는 병력은 19,500명으로 전체 병력의 한 4% 정도이고 일본에 주둔을 하는 미 육군은 한 2천 명 수준으로 미군 전체의 0.4%에 불과합니다. 주한미군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에 불과한 일본 주둔 미 육군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주한미 육군도 발표만 없을 뿐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중파와 언론의 뉴스에 보도되지 않으면 세상에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일본의 움직임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